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를 볼 건데, 완전 100% 힙합 뮤직 비디오는 아니에요. 이 곡에는 약간의 다양한 장르들이 있지만 힙합의 비중이 조금 높은 비디오이고, 어떤 특정 아티스트의 뮤직 비디오가 아니고 약간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반다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스마트라는 회사의 그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Rise Together라는 영상을 보려고 그래요. 이 비디오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작년에 굉장히 뭐 국가적인 뭐 재난, 힘든 일, 뭐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모두가 다 같이 힘내서 파이팅하면서 위로 올라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가사는 구하지 못했고, 여기 보니까 뭐 45, 브루스라, 리지 같은 래퍼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또 모르는 아티스트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뭐 음악적인 그런 생각들보다는, 저도 어쨌든 2021년 굉장히 좀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잘 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비디오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Rise Together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y daughter is here to get me down. What am I in the law? The money?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네요. 근데 여기에 좀 크메르 힙합씬에 빅 아티스트들은 좀 없는 게 아쉽다. 딜웨이 같은. 뭐 약간의 사견을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수많은 수십 명의 래퍼들이 참여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그런 단체곡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큰 화제는 얻지 못했지만. 푸놈팽인가요? 야경 되게 멋있다. 크메르 바이브 음악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레게 듣는 느낌도 있어. 브루스로 하죠. 야, 45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45 무슨 지금 벌스에서 보면 그냥 누구 생각나냐면 투팍 같아. 투팍이야.
Everybody hate you. I don't give a f- 잠깐만. 아니, 이런 공익적인 단체곡에 아동기버가 들어가는 가사가. 아. 아, 일단 보죠. 리즈네. 트리피 레드 같은 빨간 머리 했어. 어? 이 여성 래퍼는 누구신가요? 처음 보는데? 어, 뭔가 분위기가 음악 시상식 메인 테마송 같아. 비디오 연출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여기서부터는 힙합이라기보다는 약간 팝적인 무드로 바뀌는 것 같아. 노래가 되게 포근하다, 따뜻한 느낌이 많이 있네요. 잘 봤습니다. 약간 캠페인 성향의 음악인 것 같아서 뭐 제가 이렇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힙합 아티스트들이 나온 파트들 좀 보면 45의 그 파트가 가장 강렬했어요. 아, 그래도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법한 비디오인데 거기서 I don't give a F를 넣는다는 게 아, 그래도 뭔가 이거를 기획을 했을 때 기획자가 아, 이 표현의 자유를 또 인정을 해주니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구나,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뭐 이상하진 않은데, 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45가 투팍 같아 보였어. 투팍이 그렇잖아요. 뭐 미디어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막 거침없이 하고 랩에서도 그렇게 내뱉던 레전더리 래퍼였으니까 그래서 투팍 같아 보였나봐요. 어, 그리고 리지, 오랜만에 리지벌스 들었는데 리지벌스도 되게 재치 있었던 것 같고, 뭐 한국만 힘들겠습니까? 지금 뭐 바이러스건 뭐 여러가지 재해건 뭐 많은 나라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또 사는 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또 인생에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계속 정진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성취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허슬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곡의 취지가 이런 곡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